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재택근무나 온라인 수업이 늘어나게 되면서 가장 수혜를 받은 스마트 기기는 태블릿 PC입니다. 스마트폰과 PC 사이 애매한 제품이라 평가받던 태블릿 PC가 팬데믹 시기에는 PC보다 가볍고 스마트폰보다 디스플레이가 큰 기기로 고평가받고 있습니다. 올해 애플은 태블릿 PC 카테고리에서 가장 강력한 제품이라 말할 수 있는 아이패드 프로 라인업의 새로운 5세대 제품을 출시할 예정인데 아이패드 프로 5세대는 3월에 출시 예상되었으나 아쉽게도 출시되지 않았고 최근에는 애플 소식 관련 공신력이 높은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를 통해 아이패드 프로 5세대는 4월 중순에 출시될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변수로 꼽히는 문제는 바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 최근 니케이 아시아의 보도를 통해 아이패드와 맥북 에어의 생산이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해 딜레이되었다는 게 알려지면서 애플마저도 지금의 상황을 피해가지 못했다는 건 다른 곳의 상황은 정말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월 출시로 알려졌던 아이패드 프로가 계속해서 예상 출시일이 밀리고 있는 게 혹시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해 계속해서 연기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일단 M1 칩의 부족은 아니고 디스플레이의 드라이버 IC 공급 부족으로 예상됩니다. 거기다 또 아이패드 프로 5세대의 예상 출시일이 더 밀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아이패드 프로 5세대를 4월 말에 출시할 것이라 보도했습니다. 3월 중순 그리고 4월 중순 다시 4월 말로 예상일이 밀렸습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다가오는 최상위 태블릿 PC 아이패드 프로는 새롭게 적용되는 기능의 초기 공급 부족으로 인해 생산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합니다. 애플은 4월 말에 아이패드 프로 5세대를 발표할 계획인데 아이패드 프로 5세대 중 12.9인치 모델은 새롭게 개선되는 디스플레이 미니 LED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이패드 프로용 미니 LED 공급 업체가 열악한 제조 수율을 다루고 있고 최근 공급 업체 중 적어도 한 곳이 생산이 중단되는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패드 프로를 생산하기 위한 미니 LED 관련 공급 부족으로 계속해서 아이패드의 출시가 밀린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계속해서 생산에 문제가 생긴다면 12.9인치 모델은 나중에 출하될 것이며 출시 초기에는 제한된 수량만 판매될 수 있다 전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시리에게 애플의 다음 이벤트는 언제 개최될 것이냐라는 질문에 시리는 4월 20일 화요일 캘리포니아 쿠퍼티노의 애플파크에서 개최된다 답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예측했듯 일반적으로 애플은 언론사가 쉬는 주말에서 떨어져 있는 화요일에 이벤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4월에 출시가 된다면 13일이나 20일이 예상되었는데 역시나 예상되었듯이 화요일 20일입니다. 국내 시간으론 21일 수요일 새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이벤트도 역시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오프라인 이벤트는 개최될 가능성이 작으며 사전 녹화된 영상으로 애플 홈페이지나 유튜브 페이지에서 시청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애플 홈페이지에 이벤트 초대장이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시리에 등록되어 있던 답변이 초대장보다 먼저 공개된 것으로 보이죠. 원래 20일에 하려고 했다가 물량 문제로 딜레이된 것이 아니라면 오늘 저녁에 초대장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올해 출시되는 아이패드 프로 5세대는 미니 LED 외에도 M1 칩의 버금가는 AP, 다른 보도에선 M1 칩과 아이패드 OS에 새롭게 등록된 AP의 시리얼 넘버가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액세서리 및 개선된 카메라, 마지막으로 썬더볼트 USB-C 포트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아이패드 프로 5세대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비였습니다.